갑시다. 와, 이 넓은 주차장이 꽉 찼네. 꽉 찼어. 정말 많이 왔다. 예천 농산물 축제가 한창입니다. 오늘 3일째 되는 날인데요. 저도 구경 좀 가보려고 왔습니다. 마을 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, 마니 TV를 보고 귀촌하신 분 중에 커피차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, 여기에 또 행사 참여를 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. 어제도 잠깐 놀러 왔다가, 아, 커피차에 얼음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, 얼음 날라주느라고 그냥 바빴어요. 저기가 메인 행사장입니다. 정말 많이 왔다. 커피차 두 대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. 저기에서 저기 오른쪽 편에 차예요. 아, 장사 잘 되겠지. 여기는 한우 고기를 구워서 파는 곳입니다. 메인 무대도 있고 직접 고기를 굽기도 하고, 이따가 해질녘 되면 소고기 구워서 한잔 먹어도 좋겠습니다. 이거는 나 만들 수 있겠다. 오두막에 지금 만들고 싶어서 그러지. 응. 오두막에 만들고 싶어서. 이 정도는 만들 수 있겠는데. 아침에 10시부터 와가지고 술 먹었대. 그래서 자취했어 지금. 저 건너편에 있어? 인천이랑 회장님 술 권하. 아, 분수 시원하겠다. 8개만 일단 가져가봐. 네, 8개 한 자루 가져가지. 자기는 이거 우유. 나 엉치 아빠 죽겠다. 얼른 갔다와요. 네. 땡겨 올게요. 미안, 가재. 이렇게 가는 게 빠르지. 차 댈 데 없어서 그냥 가는 것보다. 아, 매번 이렇게 축제를 할 때 들어가면 장사하느라 바빠서 얼음이 조달이 안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매번 날라주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요령이 없어가지고 저기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얼음을 들쳐매고 이렇게 뚝방을 넘어서 갖다 주고 또 와서 하나 들고 갖다 주고 이랬어요. 그땐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, 우리 마음씨 좋은 백두쇼핑 사장님께서 대차를 빌려주셔가지고 어제 오늘은 아주 편안하게 나르고 있습니다. 예천으로 귀촌을 하시기까지 힘든 결정을 하셨을 텐데 모쪼록 장사가 잘 돼서 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탁 갖다 놨어요. 어쨌든 쓰고 바로 갖다 놓는다고 했으니까 갖다 놔야죠. 아, 저길 또 걸어가야 돼. 와, 무슨 국수집이지? 다이소 옆에. 예천 국민 여기 다 온 것 같아. 지금 배불러서 못 먹어요. 언니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예, 쪽파진의 화이팅. 너무 배가 와, 진짜 많이 왔다.
여기 이분들 1등 상품 추첨 끝날 때까지는 아마 다들 안 갈 거야. 우리는 표도 없어. 커피 한 잔 마시러 갑시다. 어, 왔어. 회사 동료, 회사 동료. 안녕하세요. 들고 있는 게 여기 보여가지고. 여기도 우리 복만이님들이셔. 되게 안녕. 안녕하세요. 뭘 이렇게 꽉 잡고 있니? 떡볶이 먹고 있어요. 무섭긴 거 봐. 앞머리 엄마가 잘라줬어요. 아빠 아기. 추첨권 갖고 왔어? 네, 가져왔어요. 난 미련 버리고 가려고. 이제 저쪽 가서 커피나 마셔야 되겠어. 인사 뵐게요. 안녕하세요. 파이팅. 네. 뭐라도 하나 타기. 내가 미술 점수가 꽝이기는 해도 그래도 이 정도면 나도 만들 수 있겠다 싶은 게 가끔 보여. 이건 그냥 뭐 애들이 순수한 마음에 그냥 찾아서. 아니겠지. 어차피 되지 않을까? 이거 나 혹시 버린다 그러면 나 오두막에 다 가져가고 싶은데? 이런 옷은 비싸 보이잖아. 이거 이런 머리가 많아. 아니 이거 오두막에 가져가고 싶은데. 안녕하세요. 아유 안녕. 안녕 안녕. 어제 맛있지 않았어? 어, 다방 커피. 대신 너무 많이 안 주셔도 돼. 나는 아메리카노. 아니야. 오, 물고기가 은근 많네. 아우, 저 꺽지도 있다, 저. 꺽지, 붕어, 피라미, 돌고기,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. 영상에 안 담기네. 얼음값 47,400원인데 5만원 받았다. 2,600원. 돈 받았다. 아이씨구. 뭐래더라? 내가 슬프면 누군지 알지? 막 이래가. 누군지 알지? 나의 슬픔에. 잠깐 다시. 정확히 다시만. 어제 누가 도와줬다고?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나타나주고 짠 나타나주는 슈퍼맨. 아까 언니 솔직히 백두까지 가서 다섯 개 입고 오다가 병 났어. 왜냐면 뭐 피스프가 있는지 모르고 가갖고 입고 오는데 너무 급하니까 난 내가 빠질 수가 없는 게 내가 갔다 올라 있는데. 아, 그래서 얼음 다섯 개를 백두 가서 머리에 입고 왔다고. 근데 여기서 내가 무슨 느낌인지 알지? 하편들 웃기기도 하고 너무 웃긴가. 입고 오는 게 너무 웃긴가. 예측 고민 다 온 것 같아. 얼마나 많이 와 있는 거? 저번에 그 축제 때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. 아무래도 이거는 추첨의 영향이 크지. 기분이다. 한 곡 더 할게요, 여러분. 정말 우리
2,900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잘 돼서 올게요. 아시겠죠? 여러분 저한테 항상 진의 기운을 주세요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. 지금 핸드폰 다 준비하세요. 예쁜 모습 찍으셔야 되니까. 갑니다. 너야 예찬군 파이팅!